안녕하세요. 생따 습관 코치 김일입니다. 오늘 생따 습관 챌린지 21일차 미러워크 18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행운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라는 것입니다. 행운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러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모든 돈, 넘쳐나는 돈, 넘쳐나는 기운, 넘쳐나는 행운, 넘쳐나는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돈과 행운과 또 기회들과 이런 것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온갖 좋은 것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들,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 부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렇게 온갖 좋은 것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은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은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두 가지를 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날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흥하는 생각을 하면 흥하게 되고요. 행여나 거지 같은 더러운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잠재의식은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못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것은 내 거야 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행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에게 다가오는 행운들을 여러분 걷어차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그건 내 거야, 그래, 맞아, 그건 내 거야 라고 하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멋진 행운을 잡아가고 인생을 바꿔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따 습관 코치 김일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